네, 개한테 물리고 저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. 여기가 바리다스 익스프레스라고 리뷰가 1100개인데 아까 거기 그 저희 숙소에 있는 직원이 추천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저녁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원 발리아다 익스프레스 and 출레타. 출레타? Yeah. 출레타 is 출레타. 출레타. 네, 여기 또띠아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맛있겠죠? 저는 저기 출레타랑 빈. 네, 지금 주문을 한 음식이 나왔는데요. 이게 발리아다스? 이게 이런 식으로 네, 음식이 나와 있는데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네요. 좀 지지산다. 요게 한 대략 한 2.3달러 이 정도인가. 뭐 3,000원 이 정도 되나. 주주 되는 게 조금 먹기 힘드네요. 굳이 지금 걔한테 물리고 와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요거 한번 볼게요. 이것도 야, 아까 이 안에도 그 발레아라스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요게 그 팥이에요. 팥 이거 생각보다 팥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. 고기 맛있네. 고기 맛있네. 얘는 어떨까요? 얘는 맛있을 것 같은데. 도 음식이랑 별들이 다른 종류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. 팥이 중미에서는 거의 저희로 치면은 거의 밥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. 항상 매번씩 하나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거 다 해서 참 많은 정도인데. 한 끼 식사로 같이 있다 봅니다. 아, 눈이 안 되네. 한 8,900원? 내일 먹는데 걔한테 물린데 좀 뭔가 부고 오르고 뭔가 통증이 아리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. 앞으로 여행에서는 자나 깨나 개조심해야겠어요. 근데 좀 의외였어요. 제가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한 데가 할렘이고 뭐 누구나 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니까
역시 뭐 모르고 가야지 용감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. 저는 아무튼 식사하고 나서 숙소 가서 좀 푹 자야겠습니다. 지금 그 피가 엄청 지금 묻어 있거든요. 가서 물로 한번 헹궈내고 누워서 푹 쉬어야겠다.